알겠습니다. 이 그룹은 뭐냐면 나무를 먹는 유충 애벌레죠. 근데 그것이 흔히 뭐의 애벌레냐면 나방의 애벌레인 거죠. 그들은 먹는데 뭘 먹어? 뿌리를 먹죠. 강에 있는 레드점추리의 뿌리를 먹죠. 그리고 블랙 와틀추리의 뿌리를 먹고 아카시아 부시의 뿌리를 먹는 거죠. 근데 그것이 이피트 땅 밑에 있는 그죠? 그래서 무대야 말하면 근데 이게 해부가 어디로 걸린 거지? 이게 어디로 걸린 거? 일로 걸린 것밖에 없는데 파져야만 해? 그들이 파져야만 해? 왜 그들이 파져? 먹으려고 그들이 먹는 건데 그들이 파져? 일로 오. 네, 이상하네. 좀 이상한 것 같아. 좀 더 확인해 다시 해봐야 되겠다. 네, 다음에 그들은 주식이죠. 뭐의 주식이야? 전통적인 원주의 식단의 주식이며 가장 중요한 곤충의 음식인 거죠. 뭐에서의? 사막에서의. 그들은 풍부한데 에너지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죠. 뭐뿐만 아니라 네,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스, 뭐의 소스? 비타민 B1과 비타민 C와 그리고 필수적인 미네랄들, 뭐와 같은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찾는데 뭘 찾아? 그룹을 찾지. 근데 그 그룹이 위치되어졌는데 위치되어진. 근데 뭐 하면 찾아? 더미를 찾음으로써. 그죠? 근데 어떤 더미? 톱밥에도 나무 주위에 톱밥의 더미를 찾음으로써 찾는 거죠. 근데 길고 길긴 갈고리 모양의 전선이 비유스 동사원형 사용되어진 거죠. 뭐 하기 위해? 이 그룹을 잡기 위해서. 그룹은 먹어지는데 어떻게 먹어져? 날것으로 먹어지거나 구워서 먹어지죠. 뜨거운 재에서 뭐하기 위해 하기 위해 껍질을 바삭거리게 하기 위해서. 아시? 그리고 살은 되어지는데 뭐가 돼? 뭐 돼? 하얀색에서 금색이 되죠. 모처럼 구워진 그 치킨의 그 껍질처럼. 네, 날것의 그룹은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이 나? 견과류 같은 맛이 나죠. 반면에 요리되어진 버전은 맛이 나는데 뭐처럼 맛이 나? 프라이 되어진 그 계란처럼 맛이 나는 거죠. 반죽인데 어떤 반죽? 만들어진, 뭐로서 만들어진? 이 그룹으로서 만들어진 반죽은 사용되어지는데 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?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.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고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?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죠. 뭐를? 그 아픈 잇몸을, 뭐에? 이빨이 나고 있는 아이들의 아픈 잇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죠. 근데 여기 다시 그들은 먹는데 뿌리를 먹어 강에 있는 이것에 이피트 밑에 있는 그리고 그들은 파줘야 돼? 그렇겠네. 틀린 거 아니구나. 그럼 이 애벌레가 이렇게 파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밑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구나.